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기업이 되자며 임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50년 뒤 삼성전자의 미래는 임직원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2년 부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기념 영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지금까지 50년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전자의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앞으로 50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자며 50년 뒤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며 앞으로 기술 역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삼성의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을 다 함께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